자, 이쯤에서 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궁금해집니다. 선호하는 국가나 섹터가 있을까요? 네,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가 다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국내를 특히 뭐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워낙 배당 성향이 해외 쪽이 더 높고 또한 이렇게 매년 꾸준한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우량, 초우량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, 그리고 유럽, 영국, 뭐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90% 이상, 나머지 일부 뭐 중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선진국 주식형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섹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골고루 전 섹터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의 그런 좋고 나쁨에 따라서 펀드 성과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는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또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.